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길을 걷다 만나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다가 문득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보면은 그 시절 품었던 희망이 어렴풋하게 떠오릅니다. 익숙한 옛길을 걸으며 그때 나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오늘입니다. 와, 넓다. 바다를 꼭 연상하게 되네. 아.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오늘도 길을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논과 밭과 산이 아주 적절하게 잘 어우러진, 농사도 잘 되고 사는 것도 풍요로운 곳, 충청남도 논산을 찾았습니다. 아주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도시죠. 예, 오늘 논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레이디 고! 오케이! 언제나 든든히 서 있어 익숙해서일까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했던 본연의 아름다움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건 기다림이 필요하고, 계절을 견뎌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 평범한 우리의 오늘은 내일을 위한 한 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찾아 논산으로 향해 봅니다. 와, 넓다. 꼭 바다 같지 않아, 바다? 바다는 아닌 것 같고 막힌 거 보니까. 이게 탑정을 하는 호수인데, 예, 제가 한 2, 3년 전에 여기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탑정호와 개통을 안 해서 그때는 뭐 볼거리가 좀 덜했는데 이제는 개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 그리고 좀 조금 제가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논산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 분 뵙고 한번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예. 백성현 시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얼굴이 어디 많이 뵌 탤런트 아니신가? 우리 탤런트 방송도 후배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인물이 출중하신데. 예, 감사합니다. 시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백성현 시장입니다. 저는 이 논산음은 항상 뭐 친절이 있고 항상 새로움을 느껴요. 논산은 어떤 것인지. 예, 좀 지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은 추억과 낭만의 도시고요. 예. 바로 기호 유학의 아주 본산인 그런 사람이 왜 사는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학적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논산입니다. 또 근대 역사 문화가 남아 있고요.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기호 유학의 본산에 조선 시대의 문화가, 예,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문화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논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깊이 있는 문화 도시라니, 아직 논산을 채 걷지 못한 저로서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데요. 출렁다리도 건너봐야겠지요. 탑정호 출렁다리는 호수의 다리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600m에 이릅니다. 이 긴 다리를 건너면서 논산 자랑이 끝없이 이어지네요. 이게 각 지역마다 요즘의 걱정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향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지켜야 되네.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되니까 여기가 이제 한해 공백이 되잖아요, 시골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인구 소멸을 자꾸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논산도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한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89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요. 우리 충남에서도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바로 소멸적인데요. 그중에 한 곳이 우리 논산. 그래서 논산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5도 2촌의 그 캠페인을 예. 5촌 2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한 달 살아보기가 아니라 농촌에서 살기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분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논산에서는 5촌 2도라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 전원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이제 잠시 휴식을 넘어 온전히 살고 싶은 매력적인 논산을 만들겠다니 오늘 더 꼼꼼히 둘러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님 안내부터 받아보고요. 여기가 이제 생태공원인데요. 보면은 이 자연의 생태 그대로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새나 이런 데 먹잇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철새들이 찾아오고 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 자연의 숲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혜의 아름다움을 품은 논산은 국방과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뚜렷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두루 갖춘 도시이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듯 큰 걸음을 걷고 있나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뭐 논산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게 브랜드가 딸기예요. 아,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논산의 딸기는 약 9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주 기술력이 있고요. 또 기후, 또 토양, 또 이런 그 부분들이 잘 이제 맞아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딸기 엑스포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엑스포. 지금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아주 예. 하나하나 네. TF팀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엑스포 그날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길목마다 갖가지 얘기거리가 많지만 논산에서는 즐기며 체험하는 재미까지 챙길 수 있다는데요. 자, 이곳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인증샷의 명소라고 불리는 곳인데 왜 명소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안에 들어가서 관계자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죠. 벌써부터 기대 반 설렘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오긴 여기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인증샷을 찍는 곳으로 소문난 곳이라고 제가 네네. 많이 익히 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우리 좀 맞춤 좀 해주세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 작품이죠.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그 드라마 촬영장이에요. 네. 그럼 일제 강점기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자연에 놓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촬영을 여기서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예.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그 너무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여기 찾아오게 되는 거죠. 드라마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자, 와, 그 당시에 또 화려하냐? 역시 호텔이구만. 소품 하나하나까지 시대상을 반영하며 그 당시 멋스러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 와, 와, 야, 멋지네. 목재로 그냥 계단을 다 만들고 하나하나 건물이 목재 건물로 그 당시에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 모습이에요. 호텔. 와, 오, 오, 한눈에 다 이제 내려다 보이죠? 와, 야, 이거 전경이 아직 기가 막히네. 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운데 이 다리가 있죠. 이걸 홍교라고 하는데 홍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인천 제물포 거리를 재현한 거고요. 제물포. 네. 그다음에 왼쪽은 이제 종로 거리를 재현했다고 종로. 합니다. 거기 저 인력거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인력거도 다녔으니까 뭐 예전에 정말
인력 걸어 다니고 인력거 타고 다니다가 전차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서 어떤 촌부는 정말 갯돈을 다 털어가지고 와서 이 전차 타는데 다 그 비용을 소비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대든 새로운 문물 따라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곳에 아주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인 황기환 지사의 100년 만에 귀환을 기리는 전시입니다. 드라마처럼 살다가 가신 황기환 독립지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라마처럼 다시 되돌아오신. 다시 10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오신 황기환 지사. 실제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법이지요. 그 감동을 가슴에 담고 스튜디오 옆으로 이동하면요. 우리에겐 아픔이자 격동의 시간인 1950년의 서울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달릴 것 같은 미국의 군용 차량부터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재현해 놓았을까요? 새로운 영화가 상영되는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을지로 살아있던 극도, 예, 극도극장. 그렇죠. 극도극장. 그게 예. 개봉극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외국 영화를 상영했거든요. 네. 전 거기서 그냥 우리 방안만 봤기 때문에. 저도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예전 극장은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옆에서는 보면 또 이렇게 그 다음 상영작을 또 이렇게,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창의 작품. 아, 그 기억하시는구나 그런 거. 예, 예. 어. 아, 되게 막 설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입구 출구 그리고 그냥 이 포스터 보니까 맨발의 청춘 신성일 씨하고 어머니 아주 주인공으로 나왔던 네네. 대단한 인기를 모았었죠. 저는 이거 아카데미 극장에서 봤는데 말도 못해. 그런 우리 김승호 선생님이 마부 저것도 참 인기 좋았고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 그때 최고의 인기였어요. 신성일 어맹난 김승호 선생님 이 극장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국도극장하고 똑같이 거리를 만들었지? 그대로 이 거리를 어? 재현을 했으니까.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 당시에 이거 회사 아 맞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르신들 오시면 오늘은 논산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서울 구경 오신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착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 그냥 적산가옥 다 적산가옥들인데 어떻게 똑같아. 네. 전쟁의 상흔을 딛고 다시 삶을 시작했던 민족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그 시간들. 전방의 진열장이며 거리의 모습은 당시의 일상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6.25 직후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에서 자주 보았던 미군 군용 차량이죠. 이 집차 모양이 딱 똑같네요. 이야. 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옛날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젊은이들에겐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허물어졌고 6.25 직후에 을지로 죽여 폭격으로 인해서 그래도 둘 아마 파손된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곳을 이렇게 재현한 거 보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런 곳을 감상하시면은 우리들이 살아온 길을 어르신들이 살아온 길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낯선 듯 익숙하게 느껴지는 정겨운 논산의 길. 그 길을 걸으며 논산 어딜 가나 흔하게 만나는 풍경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아, 내 딸기 따고 있어요.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최주봉입니다. 아, 최주봉 선생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더 며칠 전에 뭐 텔레비에서 봤는데 여기 오셨네. 아, 이제 6월인데 이제 쉬시고 오시지 뭐 맨날 딸기만 따시 얼마나 보시려고. 이게 이제 끝물 아니에요. 네, 좀 쉬시면서 네. 하시는 게 좀 능률도 오르잖아요. 전체 농가들 중에 한 60% 정도는 마무리를 네. 하셨어요. 아, 마무리를? 네, 마무리하시고 아. 이제 한 40% 농가들 중에 이제 좀 늦게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확을 해서 요 늦은 딸기들은 주로 이제 생식용으로도 쓰지만 주로 예. 이제 잼을 만들거나 아, 그런 데만 있어요. 아, 잼으로 이제 가공을 네. 하는구나. 네, 네. 예. 아주 또 딸기 이 정도 크기면 이건 이런 이게 설양입니까? 이거 이제 킹스베리인데. 아, 킹스베리? 예, 킹스베리의 이제 마지막 그 수확 단계라 뭐 아. 이제 6월 20일까지는 수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는 이제 킹스베리는 원래 큰 품종인데 좀 작죠 많이? 네. 작은데 아주 그래도 맛은 있어요. 네. 끈물 딸기는 씨알은 작아도 단물 딸기로 불릴 만큼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여름까지도 딸기 나오니까 이 논산 딸기는 1년 내내 제철인가 봐요. 아직도 끝물인데도 맛이 있어요. 그 논산 딸기요? 이거야. 아. 살살 녹는 딸기 맛에 자꾸만 손길이 가네요. 더워진 날씨에도 선별장은 여전히 딸기 포장에 여념이 없는데요. 여린 딸기를 만지는 일이라 섬세한 손길은 기본이고 이른 새벽부터 수확한 딸기의 당일 배송은 바로 손이 빠른 이 아낙네들 덕분이랍니다. 장정 열몫은 하네요. 논산 딸기의 예, 매력은 뭐라고? 달콤하고 새콤해요. 아, 달콤하고 새콤하다. 단단하고. 아, 전 일단 단단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무르면 안 되거든. 맞아요. 좀 며칠 동안 좀 냉장고나 잘 보관해 먹어야 되니까 이거 금방 무르면은 버리잖아요. 네. 상해서 한번 먹어. 일단 네. 단단해야 돼.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게 좋다 이거죠? 예. 응?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아, 다행이네. 예. 한국 생활 물어보면 아유 이러면 내가 좀 아니에요. 서글픈데 좋으시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뭐 이 힘을 받았으니까 계속 일하셔야 되겠지. 네, 네, 네. 네 농장에 있는 한은.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말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을 따라 줄지은 마을에 작은 간이역이 자리한 걸 보니까 한때는 풍성했을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자, 그런 만큼 역 주변에는 여전히 볼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연산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 아주 아담하고 정겹죠. 꼭 뭐 비둘기호나 통일호가 예전에 섰을 법한 그런 정겨운 역인데 근데 이 연산이라는 곳이요 명소가 많아요. 아주 소문난 명소. 무슨 명소인지 아세요? 아,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 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 동네가 아주 정돈이 잘 됐어요. 연산 이게 역 앞인데 한번 가보시죠. 널찍한 도로를 따라 걸으니까 이런저런 이정표들이 길을 안내해 주는데요. 그렇게 닿은 곳이 연산 문화창고. 이곳에는 왠지 연산의 문화가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를 기다리고 계시군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연산 문화창고라고 했는데 네. 문화창고. 문화창고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논산시 연산면에 예. 있는 저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고라고 하셔서 딱 보면은 농협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가 그 문체부 공모사업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네, 지역 민인 애들에게 문화 예술적 그런 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네,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디로 갈까? 1번이 어디예요? 우선은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1번부터? 네. 앞장서세요. 네. 갑시다. 마을 중심에 텅 빈 채 방치되었던 네 개의 폐곡물 창고가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담쟁이 예술학교네, 일본. 담쟁이 뭐 담쟁이가 있구만 그래. 좀 이것도 아주 오래된 오래된 창고를 가져 있군요. 각 창고는 문화 영역의 특성과 쓰임에 따라서 공간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놀이 천국으로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창고가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체주봉이 여기서 한바탕 하겠는데 매주 여기서 내가 한 편에 단편 단막 하나씩 올릴 것 같아. 한 3, 40분짜리라 멤버들하고 한 배. 아, 이거 아주 욕심쟁. 탐나는데. 아. 근데 이런 공간이라든지 아까 이거 어린이들 노는 저 공간이 이 지역민들한테 연산 면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도 뭐 여러 곳 다녀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농협 창고가 다섯 동이 이게 한꺼번에 있는 데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가 교통도 편리했었고 예전에는 그리고 뭐 쌀이나 이런 게 수확이 많이 되니까 보관할 창고가 많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이 되었지만 저희 그 논산시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적인 거는 학교에서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담쟁이 예술 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학교에서처럼 어떤 결과물이 아닌 과정 중심으로 아이들이 여기서 뭐 창의성도 기르고 상상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휴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지역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활용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거지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을 풀어주고 인기 강좌는 경쟁도 심하다고 귀뜸을하네요. 작은 시골 마을이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탈만하죠.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전시관을 찾았는데요. 주제도 내용도 일부러 찾아온 만큼 기대 이상이었어요. 전 외관을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창고 아니에요, 그지? 창고인데 창고 안에 뭐를 전시하겠다는 건가 하고 들어왔는데 예. 아유 깜짝 놀랄 노자예요. 네, 많이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명화들이 네. 명화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전시가 됐는데 이런 게 지금 다 어디서 잠깐 빌린 거예요? 서울에서? 이 작품은 물론 복제품이에요. 원화를 가져올 수는 없죠. 근데 복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A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화를 보는 거나 똑같고요. 여기 오신 관람객 중에서는 외국 가서 이거 반 이상을 보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감상을 도대체 할 수가 없었대요. 사람 많아서? 네.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냥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관람객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작고 한적한 마을에 참 멋진 생각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지요. 연산에 또 다른 자랑이 있다고 하니까 지나칠 수 없겠지요, 또. 여기는 논산시 연산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연산에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데가 있대. 무슨 명성이 높은지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가만 있어봐. 저기 보고 그러는 것 같아. 저 뭐야 저? 순댓집 아니야?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순댓집인데.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니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명성을 듣고 왔어요. 잘 오셨어요. 소문난 집이어서 맛이 어떤지 한번 내가 직접 테스트 해보려고. 네, 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기 자리에 앉을까요? 네, 예, 예. 때가 지난 시간에도 작은 동네 식당이 이 정도 손님이라면 뭐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일 텐데 순댓국 한 사발에도 흐뭇해지니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세상을 다 가진 듯 맛나게 드시는 걸 보니까 그 맛이 참 아주 궁금해지네요. 국물이 일단 진하고 또 순대가 피순대예요, 이 집은. 냄새가 안 나고 구수하고 양이 또 심하고 우리 아씨가 너무 좋아해. 저도 좋아하고 사실은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이거 먹으려고 겸사겸사 오는 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먼 길 마당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새벽부터 푹 구워 우려낸 국물에다가 피순대를 삶아내는 정성. 이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대요. 그럼 언제쯤부터?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3.1운동. 19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100년이 넘네.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식당처럼 뭐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점에서 외할머니가 집에서 만들어서 장날 이고 다니면서 팔고 그랬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뒤에 이제 이어서 5일 장날만. 아, 5일 장날만 네. 나오셨고. 어머니가 5일 장날만 하시다가 네. 83년도서부터 네. 2000 아니 83년도부터 이제 매일 하신 거예요.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를 거쳐 이제는 4대를 이어 아드님이 순대를 만들고 있는데 피순대를 만드는 방법은 100년 전 그 방식 그대로 따르고 있답니다. 돼지 껍질을 갈아 넣어서 쫀득한 식감과 고소함은 살리고 고유의 맛을 지켜가는데 잡내 제거를 위한 비법이 따로 있대요. 가급적 이제 피를 통에다 받으면 불순물 때문에 검은 피가 밑으로 가라앉고 말린 것만 위로 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만 골랐어요. 거기에 순대피는 순수하게 대창만을 사용해 준비해 둔 재료로 꽉꽉 채우는데 그러니 여느 순대보다 굵직하고 두툼해서 식감 자체가 다르죠. 이것을 펄펄 끓는 뿌연 사골국물에 데쳐내는데 이거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다른 집 순대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순대예요. 이 순대가. 이 순대가 오리지널 순대인데 거기다 당면을 넣고 이러면 그러고 이 창자에 당면 넣고 이런 맛도 없고 오리지널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 정말로 순대의 오리지널 맛. 그렇게 까다롭게 만들어진 피순대는 모양부터가 다르지요. 속이 꽉 찬 피순대 위에 돼지 머리등 부속고기가 푸짐하게 올라가고 여기에 24시간 끓인 육수를 부어 끓여내면은 순대 국밥이 완성됩니다. 이 순대국밥 한 그릇에 100년을 이어온 정성이 그대로 담겼어요. 와, 국물은 뿌얀데. 국물도 오리지널 사골국물. 돼지 사골이에요. 아, 사골국물. 네, 네. 이야. 여느 순대에 비해 가지고 어려운 제조 과정을 거친 피순대. 드디어 맛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흔히 볼 수 없던 모양이라 익숙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고 나니까 더 특별하게 여겨지네요. 100년을 이어온 피순대 맛이 왠지 기대가 됩니다. 글쎄, 제가 이거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먼저 맛을 테스트를 해보겠는데 아... 어? 냄새를 확 잡았네. 냄새가 안 나네. 네, 냄새도 잡았어요. 할머니가 순대를 때는 잡내가 좀 났었는데 예. 그걸 얘가 잡았어요. 거기에 아드님이 잡았어? 네, 그걸 뭘로 잡았냐면 금산 인삼 있죠? 예. 아, 인삼에 인삼 가루.
인삼 가루를 넣어가지고 냄새를 잡더라고. 인삼 가루를 넣으니까 냄새가 잡히더라고. 예. 내가 이거 좀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게 피순대라는 건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피순대인데. 맛도 좋고 식감이 타대기 않고 오리지널로 먹으니까요. 대단한데. 왜 진작 이 맛을 몰랐는지 아쉬울 정도입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피순대 맛, 그 하나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논산을 기억할 음식으로 손색이 없네요. 이 모든 음식이나 사람이나 정성껏 키워주고 정성껏 맛을 내면은 손님들이 오래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백년 가게에 홈집이 안 나게 계속 음식에 신경 쓰시면서 오래오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빛이 있어 풍경을 느낄 수 있듯 논산에는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술가가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오칠 장이를 만나러 갑니다. 와, 이거 예술이야. 오칠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고 봤는데 이건 하나의 작품인데. 와. 지구상의 유일한 천연 방부제로 주로 목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충, 방수 목적으로 오칠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보는 작품은 생활용품에 예술적 감각을 덧입혀가지고 일상을 예술로 만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 오칠하면은요. 네. 그냥 집에서 일상생활은 장롱 같은데 칠하고 그런 것도 알았는데. 네. 이 하나 이거 예술품인데 작품이고. 오칠은 종합 예술입니다. 그 네. 공예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회화나 조형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공예품 쪽이고요. 예. 또 이따 보실 공간에서는 조형 작품 또 회화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군요. 오칠. 네, 맞습니다. 오칠 장인이자 예술가, 회화 작가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칠장 문제필 작가. 40여 년 전 오칠 매력에 빠져가지고 수액 정제 작업부터 배우기 시작한 그는 오칠을 예술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타고난 예술적 감각은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무슨 재료 같아요. 예, 그 알 껍질입니다. 달걀 껍질. 하얀색 달걀 껍질. 아, 달걀 흰 껍질? 네네. 와, 그거예요? 예, 그걸 오칠로 붙여서 그 위에 또 칠을 한 겁니다. 이야, 이 달걀 껍질도 그냥 함부로 버릴 게 아닌 하나의 예술이 나오는데. 네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야, 그러니까 작가님이 손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예술로 변하는군요. 예, 어? 제 손에 와서 오칠과 만나면 예술이 변합니다. 오칠의 특성상 나무와 옷감 등의 오칠을 하면 내구성이 뛰어나가지고 단단해지고 본연의 색감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작품마다 의미를 더 과감하고 강하게 드러내는 듯합니다. 작품에서 작가의 의지가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내기를 걸으면서 뭔가 점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제가 찍어야 될 점은 결국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문화유산이 될 만한 작품을 하나 남겨놓으면 예. 그 점 하나 찍는 거니까. 그래요. 예. 아,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고 공을 들였으면 이런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작업실 밖으로 전시 공간이 별도로 있다니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와.
혼돈의 우주를 표현한 오칠 작품은 회화를 바탕으로 자개를 붙여 만든 작품인데요. 일일이 꼼꼼하게 붙인 자개를 보며 그저 감탄만 할 뿐입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던 오칠 공예와는 전혀 다른 예술 세계를 만났습니다. 문 작가님, 이거는 또 어떠한 이 지구 같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하고 지구 같습니다. 지구 태극의 형상을 나무로 이렇게 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칠을 해서 자개를 심은하고요. 이게 자개죠? 예예. 자개. 아, 예. 야, 이거. 그리고 저 둥근 지구 형태는 삼배천을 삼배천. 예, 삼배천을 열 번을 오칠과 찹쌀풀로 열 번을 붙여요. 반복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끄럽게 오칠을 한 다음에 또 자개를 붙여서 또 오칠을 해서 완성을 시킨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은 이제 이 작품 하는데 1년 5개월 걸렸어요. 어이구, 1년 5개월? 네. 시간만큼이나 귀한 것은 심혈을 기울인 작가의 애정과 고민 그리고 작품에 담긴 의미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레이트, 영어로 그레이트,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야. 아, 이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요. 저는 많은 미술 같은 것도 보고 그림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직접 이 오칠을 하는 장인을 뵈니까 네.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모습을 뵀어요. 제가 내기를 걸으면서 한 생을 이렇게 오롯이 도전 던져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이제 저랑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의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만한 걸 하나 남겨놓고 가면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불꽃처럼 살고 계시는 우리 작가님까지 건강하시고 이 예술 세계에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너무 좋아요. 이렇게 논산에서 또 하나의 영감을 얻고 갑니다. 금강포구를 품은 강경은 논산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옥녀봉 아래 소금문학관이 새롭게 자리 잡았는데요. 논산이 고향인 박범진 작가의 작품 소금에서 이름을 딴 그의 문학관입니다. 야, 여기 박 작가의 작품들을 또 예, 뭐 여기 보시면 뭐 불의 나라, 물의 나라, 70년대 아주 뭐 영화화된 그렇죠. 그런 작품부터 최근에 이제 논산에 돌아오셔가지고 강경에서 또 쓰신 작품도 있고 다양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군요. 한국 문학계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박범진 작가는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논산 강경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고 작가의 성장기에 경험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짐작케 하는데 이 작품 소금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 강경에 와서 소금 빼놓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아. 소금이 들어가야죠. 예, 그렇죠? 소금. 소금 문학관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셔서 노틀담 성당 앞에서 곱추 얘기나 빅토르 이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스메랄다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소금이라는 곳에 작품을 특히 입고 오시면 이 강경의 역사가 보이고 강경에 살아갔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소금 작품하고 또 이 문학관에 하고 또 여기 강경도 많이 둘러볼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면 강경이라는 도시가 정말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이자 또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서 우리한테 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산에 오시면 논산만 보실까 이런 논산 옆에 바로 강경읍이 있습니다. 네. 강경에 오시면 박범신 문학관, 소금 문학관을 예, 여러분들 함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소금 문학관, 논산 강경의 문학적 상징이 되었네요.
자, 조선의 3대 시장과 포구였던 강경은 일제 강점기에는 개화지로 근대 역사 유적지가 많이 지어졌고 지리적 영향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거리가 근대 역사 유적물이 많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여기가 전성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번성기, 번성 때 그 시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아마 이 거리를 관광지로 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이 뒷골목에서 이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거리를 조성해 나갈 것인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 모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골목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무슨 모임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경구락부 뒤쪽 거리 이곳에 논산의 젊은 청년 다섯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창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섯 명의 청년이 각기 아이템을 개발해 도전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활성화를 위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가 봅니다. 메뉴 사진은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그냥 제가 넣고 싶은 사진만 넣어요? 아니면 저번처럼 이렇게 사진에다 글씨를 넣어서 작업을 해주실 거예요? 음료가 음료 등 음식이 네 가지를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뭐 야, 썸네일을 만들겠다. 무슨 모임을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강경근대 역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딱 들어가지고. 아니, 그 전에 쓰던 집을 해체 복원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내가 참 좋네. 난 버릴 줄 알았더니 이거 옛 건물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군요. 거리의 특색은 그대로 살려서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찾아오는 젊은이들과 고객의 취향에 맞게 개성 넘치는 최신 메뉴를 적극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거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운영한 지는 1년 좀 안 됐습니다. 작년 8월에 오픈했고요. 근데 어때요? 반응들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공간도 새롭고 멋있다고 좋아하시고. 공간도 새롭고 멋있다. 네. 앞으로 큰 꿈이 있을 텐데. 이렇게 멋진 카페를 몇 개 더 하는 게 꿈이긴 합니다만. 아니, 젊은 시절부터 바리스타를 해서 커피숍 좀 해보자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튼 기대를 해볼게요. 예. 다음에 두 번. 베트남 쌀국수 본토 맛을 보여주겠다는 사장님을 따라서 가게를 가봤는데요. 혼자서 요리와 서빙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7년 되셨다고 그랬지? 네, 맞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결혼했어요? 네, 결혼해서 오는 거죠. 여기 와서 결혼했지? 아니요. 그럼? 거기서 곱치에 결혼했어요. 한국에 와서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결혼해서 신랑 고향으로 왔구나? 네, 신랑. 맞아요. 저 이름이 강수정이에요. 강수정? 강수정. 강수정. 이름도 예쁘네. 어디 강씨야? 진주강? 진주강? 네. 그럼 월남 이름이 뭐예요? 깜뚜예요. 깜뚜. 이름은 길어요. 성까지 붙이면 무잉데이 깜뚜 이라고 해요. 이름이 깜뚜?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저희 이거 여기 제 이름이 깜뚜 누들이거든요. 네, 깜뚜. 깜뚜 베트남 쌀국수예요. 왜 깜뚜 하냐면 여기 한국 왔는데 맨날 강수정 이름만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가 지어주는 이름이 잊어먹을까봐 내가 일부러 여기서 깜두르 넣으려고 했었어요. 설마 자기 이름 잊어먹으려고 뭐 이거. 그래. 한국으로 시집 와서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다 키우고 보니 한국 사람이 다 되었지만은. 여전히 기억하는 고향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실 나왔습니다. 강수정 씨가 만들어준 베트남 쌀국수. 어떤 맛일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강경 한복판에서 베트남 본토의 맛을 보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의외의 기쁨이 되어주는 진짜 베트남 쌀국수는 강수정 씨만의 노하우와 정성이 담겨서 일까요? 한국인의 입맛까지 제대로 살핀 그만의 국수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제 입에 딱이나 국물까지 겉들이 비었어요. 그냥 한우에서 먹었을 때는 향이 진했는데 우리 감독께서 이걸 한국인 입맛에 맞게끔 약간 순하게 향료를 좀 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기 아주 편해요. 한우에서 먹을 때 좀 진해가지고 아 이랬는데 이건 뭐 아주 순해서 먹을만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 쌀국수 한 그릇이 다시 그녀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또 이곳 논산 청년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논산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여행하면서요 따뜻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논산을 만났습니다. 자, 이 시간이 미래의 역사가 되듯이 지금 흘리는 땀과 노력이 우리의 희망의 대가가 따라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논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